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소영주의 장외주식과 함께 여러분 투자의 또 다른 수익처로서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주 흘러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시장도 조금씩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또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촉각곤두 세우면서 저희 투자의 지혜가 되고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한 주간의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대기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정부채의 대중수입 의존도가 95%가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채의 자립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예. 이런 시점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만큼 상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그래도 정부채의 연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의존도 자체가 정부채는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 간격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물질로 기본적으로 용량 및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코프로 멀티리지가 현재 오너 리스크죠. 이종태 회장, 에코프로 회장의 구속된 이후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고 상장을 철회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채 시장의 대중 의존도가 95% 넘어가는 이 와중에 반드시 자립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심사가 지연된 오너 리스크를 떠나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의 상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아마 이제 시장에서도 또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초유의 관심이 될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시선이 한 차례 있었고 추가적인 힘을 또 북돋을 수 있는 게 IPO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 소식 들려오는 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면요. APR 훈풍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뷰티 섹터가 중국 소식과 함께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밸류도 껑충 뛰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커가 네.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 또는 LG라든가 또는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밸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동종 업종들이 밸류가 올라간다는 것은 APR이 IPO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공모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R 저희가 또 화장품 쪽에 있어서 최근 뭐 중국 유커 이슈 나오기 전부터 한번 관심 가져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밸류가 또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복수 의결권 발행 요건을 살펴보건데 창업 후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네,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복수의결권은 한 주가 10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예.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벤처기업들이 기관으로부터 VC로 100억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 후 요건을 100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를 요건을 좀 완화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복수 의결권 이 이슈가 이전부터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100억 이상 투자 받는다라는 굉장히 허들이 좀 높은 부분이네요. 체크해 봤고요. SK 네트웍스로 넘어갑니다. SK 네트웍스가 SK 렌트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상장을
상장을 철회했다라고 해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SK 네트워크의 기업가치 재고겠죠. 아. 기업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도 그랬거든요. 예. 서로 분할하면서 그래서 SK 네트워크와 SK 렌트카를 분할하면서 기업가치 재고 그다음에 기업가치 최고의 상승 이런 것들 맞물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장 철회 이슈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두나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나무가 이제 주가 방어를 좀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임시주총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주당 10만 원 자사주 매입 의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벌써 작년 6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기본적으로 주당 33만 4천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지만 결정적으로 이 두나무 성장에 기여했던 직원들의 예. 직원들을 위한 성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자사주 편입은 주가 방어를 하면서 현재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를 예상해 보고 있고요. 주당 한 10만 원 정도 오늘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두나무 현재 시장 가격 8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자사주 편입 10만 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자사주 편입을 통한 주가 방어 또 두 번째 그동안 기여했던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네. 살펴보겠지만 두나무가 현재 가가 8만 원대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예.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키를 들었습니다. 추가 움직임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토스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쓱페이를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SSG페이 인수가 유력하다고요. 뭐 거의 확정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네. 우리 비바 리퍼블리카인데 이 인터넷 뱅킹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토스도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SSG 스페이를 아마 인수하면서 아마 대금의 지금 방금의 형태는 토스 지분 6%를 주면서 아마 신세계가 토스의 4대의 주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토스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다양하게 파이프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페이가 토스페이가 되는 걸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제 시장도 많이 판도가 흔들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또 오아시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장을 하려나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약간 윤곽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NHN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토대행 스펙은 한 1조 정도 되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1조 정도 가격.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1조 정도를 지켜주고 또 NHN 투자자들은 초대형 스펙이 처음으로 이 통화되는 성과를 같이 이루면서 둘이 맞물리면서 오아시스가 우회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을 내고하기 때문에 현재 오아시스 주가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아시스까지 아마 한번 상장이 어려웠었던 시즌이 있었던지라 정말 좋은 시기를 찾고 있는 이 기업의 모습 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시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LG CNS가 네. 나와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시세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 비상장 주식에 남아있는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난주고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주식은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격의 현재 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는 지속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삼성 S-와 비교하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6만 6천 원. 두나무 앞서 말한 대로 오늘 두나무가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의결을 했죠. 자사들 편입 의결을 하면서 8만 원대 주식이 한 5천에서 6천 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8만 7,500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빗썸 코리아 7만 원 선이 붕괴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빗썸 코리아가 법적인 문제 해결도 떠나서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플랫폼 시장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떠나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액면가 5,000원짜리가 현재 7만 3,000원이라면 정말 저평가가 되십니다.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애주식에 있는 빗썸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수수세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에덴까지 공개하면서 EVR 스튜디오가 국내 메타버스의 최강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6,450원까지 자리를 올라왔습니다. 비바 리퍼블리가 47,000원대 자리를 지켰고요. 야놀자가 43,700원, 그 뒤를 K뱅크가 9,650원, 현대오일뱅크가 36,000원을 지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증권금융위도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주식입니다. 9,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컬리와 아가 2만 500원, 2만 원대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컬리가 뷰티 컬리가 살아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컬리 내년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한 오아시드 우회 상장을 한다는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연속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에코프렌드 77,900원 전주와 변동 없었고요. 바디프렌드가 4,000원대 붕괴되면서 3,84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으로 바디프렌드가 했던 우리가 배당 금액이 400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정말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올해도 아마 배당을 실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R 139,000원이도 가격이 거의 2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잘 찾아보고 좀 장외주식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정말 빠른 호흡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 쪽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한 질문 한 질문 이 시간 통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봅니다. 자, 투자 초보자인데 자사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아까 두나무 자사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죠. 네,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자사주라고 아주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또는 자기 계산으로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사주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나무가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을 했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었던 거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배당도 아까 전에 시세 얘기할 때 살짝 네, 언급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여러 종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현금 배당이라든가 또는 주식 배당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이 현금 배당을 합니다. 때로는 이 주식 배당도 하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시장도 앞서 말한 대로 한국증권금융 같은 데서는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바디프렌드도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배당 관련 주식입니다. 또는 회사가 현금 배당을 떠나서도 자사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또는 신주 발행이라든가 어떤 뭐 증자를 통해서 있잖아요. 또는 주식 배당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네요.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떤 형태의 배당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자, 공시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건데 공시가 정확히 뭐고 장외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이 공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시는 우리가 상장된 주식에 해당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공시돼도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비대칭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재무 상황이라든가 또는 영업 실적,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리는 게 바로 공시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공시의 의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2차적으로 기업이
재무회계가 공개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무제표까지 찾아보면서 일일이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이 비공시 제도를 이용한 MZ세대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 못지않게 가장 현명한 투자처, 새로운 투자처가 바로 이 비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이 공시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장 후 따상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장외 시장에서도 잘 나가던 기업들이었겠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우리가 상장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네. 장에서도 정말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외 주식 가격이 좋은 기업들은 또 상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비상장 상태에서도 가격이 좋았고 상장 후에도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가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이게 비상장 시장에 있든 주식시장 상장된 시장에 있든 좋은 기업들은 다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래적 가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장외 주식 보실 때는요. 그 투자의 가치, 투자의 눈 탑재해 가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장외 주식 시장에 해외 기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기업 투자도 가능한가요? 예, 거래소 코스닥에 사십시오. 거래소 코스닥 하시고요. 비상장 주식 시장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 예전에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지만 해외 관련 기업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기업도 하기 벅찹니다. 이 장외 주식에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정말 좋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직접 거래소 코스닥 또는 해외 투자 증권사들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정말 보석 같은 원석 같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 장외 주식시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 개인 간 거래할 때 플랫폼에서 거래하실 때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할 때 이게 적정 시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비상장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정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래시장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간의 상대 거래를 하는 시장이 이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이 경쟁 매매, 정찰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은 재래시장의 배추 가격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간의 개인들을 상대보고 또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접촉을 해보고 이 적정 가격 판단으로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수수료 높고 가장 안전한 거래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증거부로도 비상장 또는 세 번째로 사설 사이트도 38 커뮤니케이션 이 세 종류의 플랫폼을 가서 본인이 사고 싶은 가격에 적정 주가를 보십시오. 보통 평균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균치가 여러분들이 사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정 가격 늘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를 살 때는 싸게 사는 게 좋을 테니까요. 판단 기준 한번 알아봤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저희 시청자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남은 하반기 IPO 관련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IPO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IPO 시장을 노크하는가, 두들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미 뭐 해외에서는 ARM이 두들긴다라고 해서 이게 또 엄청난 기대를 모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대여주들이 현재 스탠바이 중일지 소장님 하나씩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LS, 뭐 서울보증보험, 두산로보틱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어제 신청했던 두산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조업인데 아마 9월 11일과 15일 그 사이에 수혜책을 할 것이고 21일과 22일 9월입니다. 22일 일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눈앞에 있는 가장 큰 대여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향방이 앞으로 남아있는 주식 하반기 공모시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증권시설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고요. 앞서 본 LS 멀티리드도 주관사가 KB증권 및 키움증권입니다. 그 뒤로 네. 서울보증보험도 대형주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보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성 여부에서 좀 발목이 걸려 있고요.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멀티리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차 전지 및 2차 전지 및 측정기 제조업이죠. 이에서 미래에셋증권과 NH인 투자증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멀티리드 2차 전지와 측정기 제조업 특히나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에코프로 이동재 회장의 오너 리스크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런 대중 의존도 자체가 현재 지금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술에서는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 리얼즈가 상당으로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산업을 지킬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떤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하반기 남아있는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멀티 리얼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SK 에코프렌트 상당히 토목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지만 현재 KOTG 시장에서 7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상장의 증거름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SK 에코프렌트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고 NHN 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런 프리IPO 시장, 어떻게 보면 IPO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본다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와 앞서 말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그 다음에 SK 에코프렌트 이 세 종목을 그래도 대여주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공모주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적 투자는 괜찮지만 진정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 상품 개념으로서 이 장외 주식 2년, 3년 전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SK 에코프렌트라든가 에코프로 멀티리얼이라든가 투단 로보틱스를 지금이 아니라 이 공모주 가격이 아니라 그전 2년, 3년 전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외 주식 시장은 단기적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 장기적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투자 상품의 형태가 바로 저축의 형태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10만 원도 살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특히 MG, 20대, 30대 세대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이 장외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투단 로보틱스를 3년 전에 우리가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를 3년 전에 또는 SK 에코프렌트를 3년 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모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결과물을 줍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시장이 아니라 미래 시장에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을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속에 여러분 부자의 길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소장님과 함께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서 이쪽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힌트 얻어봤습니다. 저희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요. 시세와 더 풍부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